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택관리사 시험 대비 마지막 영상인데요. 2020년 동형 모의고사 강의 영상입니다. 실제로 이게 3회분인데 그러면 3, 40에서 총 120문제고요. 모의고사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이게 뭐죠? 최종 마지막 120문제 정리 특강이다. 최종 정리 특강이다라고 생각하셔서 마을 문제를 한 120문제 정도 뽑았다고 생각하시고요. 정확하게 될 것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각각의 회수차별로 3회 걸쳐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죠. 1번부터 풀어봅니다. 자, 1회 1번이죠. 민법상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형식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도 포함하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도 포함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관습법입니다. 자, 우리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관습법은 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법으로서, 법원으로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으로서 관습법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사가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판단해서 적용을 해줘야 되고요. 이에 반해서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 오랜 관행에 불과한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지 법원이 고려해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하여야만 법원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이건 뭐죠? 물권 법정주의죠. 자,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고요.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사실인 관습은 오랜 관행이죠. 법이 아니죠. 따라서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인데, 자, 우리 헌법에는 국제법이나 국제조약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그 국제법과 국제조약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수 있죠. 뭐로서요? 법률로서요. 따라서 5번,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민법의 법원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민법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면, 먼저 민법 규정을 적용을 하고요. 개별 조항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모순이 발생할 때 그때 비로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기 때문에.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일반 조항으로 성격상 최후의 수단으로 원용되는 보충적 원칙에 머물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위반해요? 그러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고요. 또 그것이 만약에 지나친 권리 행사로서 권리의 남용으로 볼수 있다면 신의 측 위반과 권리 남용이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사정 변경이죠. 자, 사정 변경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시켜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원칙이 변경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민법은 사정 변경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적 규정 등을 두고 있죠. 차임 증감 청구권, 예를 들어서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을 때에는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차임 증감 청구권 등과 같은 개별적 규정을 통하여 사정 변경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권리 행사가 남용이에요. 그러면 그 행사가 부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리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 행사가 지나쳐가지고 남용으로 행사된다면 그 소유권 행사가 부정되는 것이지 소유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 자체가 박탈된다는 지면은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음해 이행이 신을 치게 위반한 때. 뭐, 최근에 이런 일이 많았죠. 자, 알바비가 150만원인데, 150만원을 주는 것은 음해 이행이죠. 근데 안 주다가, 달라고 그 알바생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100원짜리 동전으로 줬어요. 그러면, 150만원을 준 거니까, 음해 이행이긴 하지만, 100원짜리 동전으로 따면, 신의치기 위반인 거죠. 그래서 신의치기 위반한 때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그 알바생 입장에서는 100원짜리 동전 돌려주면서 현금 다른 돈으로 5만원짜리나 10만원짜리로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러한 신의상식 원칙에 대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잊지 마셔야 되겠죠. 3번입니다. 미성년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그럼 이거는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고요. 만약에 부모가 용도를 지정했다 하더라도 용도에 위반했더라도 취소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학원비로 오락기를 구입했다는 말은 학원비로 용도가 지정이 되는데 그 용도를 위반해서 오락기를 샀다는 거죠.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18세인 자는 아직도 미성년자지만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상속을 승인해요. 자, 상속은 우리가 제한능력자, 특히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상속은 권리만 얻는 게 아니죠. 무엇도 쫓아오게 돼요? 의무도 쫓아오게 되니까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므로 단독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정은 영업을 허락했어요. 그러면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자로서 독자적 행위를 할 수가 있으므로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가진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그가 행한 영업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는데. 근데 이 아니라 철회로 이해해요. 따라서 영업 허락을 취소하면 취소된 때부터 장래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 과거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취소가 있으면 처음부터 영업 허락이 없었던 것이 된다. X고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업 허락의 취소는 순수한 의미에서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제한능력자의 거래 상대방은 보호에 관하여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하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는 할 수 없다. X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최고랄 때는 법정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능력자죠. 근데 거절은 제한능력자에 할 수가 있어요. 2번.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물론 우리가 추인이 있으면 이미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뭐 할 수 있겠어요? 거절할 수 없으니까 옳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를 된 후 추인 요구 확답을 촉구하였으나 정확하죠? 제한능력 측에서 유예기간 안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소한 것을 본다. X가 되고요. 4번.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행위. 예를 들어 가지고 법정대리인 후견이어서 후견감독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는 소정기간 내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이 아니라
취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X죠. 지금 이 3번과 4번은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하는 철회 의사표시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할 수 있다. X입니다. 철회도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네요. 5번입니다.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일단 부재자라는 것은 뭐냐면 주소지를 벗어나서 자신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부재자라고 하고요. 만약에 주소지를 벗어나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가 불명하다면 그 사람은 실종자가 되거든요. 따라서 옳은 걸 찾는데 1번 생사가 불분명한 자만이 부재자로 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죠. 자,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건 우리 민법 118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뭘 할 수 있냐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일종의 관리행위, 이용행위니까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X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 예를 들어가지고 처분행위를 하거나 성질이 변하는 이용계량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 등을 하게 되면 무효입니다. 다만 먼저 하고 나중에 사후에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 추인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은근히 잘 내는 지문입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선임 결정에 취소 없이 소멸한다. X죠. 자, 부재자가 사망이 하면요. 선임 결정에 취소 사유가 돼요. 따라서 법원이 선임 결정을 취소해야 비로소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지 사망했다 그래서 바로 부재자의 재산관리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죠. 5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부재자 사이의 위임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X예요. 자, 이것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 민법상 주의 의무는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칙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예요. 그러면 누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지느냐? 두 가지. 친권자와 무상 임치 계약의 수취인입니다. 따라서 친권자와 무상 임치 계약의 수취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고요.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주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5번 같은 질문이 나오더라도 쉽게 맞출 수가 있겠죠. 6번입니다. 실종 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보통 실종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고요. 2번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주가 되니까 2번 X죠.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실종 선고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언제 사망한 것을 간주가 됩니까? 확정된 때가 아니라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또 사망한 것을 본답니다.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주가 된다는 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오는데 우리 민법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능력자에서만 등장해요. 한정후견개시의 청구권자 또는 성령후견개시의 청구권자로서만 등장하고요.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따라서 실종선고의 취소도 지방자치단체장은 들어오지 않아요. 이해관계인 검사가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죠. 따라서 실종선고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와 본인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니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이 법원으로부터 실정 선고를 받은 경우, 갑에 대한 재산에 대한 상속은 실정 선고 시 개시된다? X죠. 자, 왜냐하면,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도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겠죠? 실정 선고 시가 아닙니다. 5번, 실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생한 후, 생한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생존했다고 돌아왔다 그래서 실종 선고 효과가 취소되느냐? 아니다. 왜냐하면 실종 선고 효과는 추정이 아니라 간주기 때문에 생한했다 그래서 바로 실종 선고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비로소 실종 선고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실종 선고를 생한한 후 그래도 아직 사람은 실종 선고가 소멸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실종 선고가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분이 다른 곳에서 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고요. 생한 후 종래의 주소지에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한다. 이것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종 선고란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이 종결시키는 제도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5번이죠. 7번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틀린 거. 1번.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재산의 출원과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이다. 맞는 질문이죠.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뭐라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입니다. 2번.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 재산은 법인 성립 시, 법인 설립 등기 시 법인에게 기속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다만 요 등기 없이 이전 등기 없이 취득한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재단법인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3번. 재단법인 중 영리재단법인은 이미 X예요. 자,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재단법인이고요. 영리법인이란 돈을 못 벌고 못 벌고 문제가 아니라 법인이 창출한 수익을 구성원들이 찾아갈 수 있는 법인이 영리법인이거든요. 근데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구성원이 없어요. 그 돈을 찾아갈 주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중 영리재단법인 X예요. 왜요? 영리재단법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민법의 재단법인의 규정이 적용된다. X죠. 왜요? 기본 전제가 잘못됐네요.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의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에 발생 시 사망 시 법인에게 기속되게 되고요. 물론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죠. 5번.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유주에 관한 규정, 유중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그러므로 법인은 유중에 있어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8번입니다. 법인의 대표 기관인 것은 뭘까요? 감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원총회도 아니에요. 그 다음 조심할 것은 민법상 법인은 이사회가 없어요. 이사회도 아니에요. 4번, 이사의 임의 대리는 말 그대로 이사의 대리인이지 법인의 대표 기관일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법인의 대표 기관이네요. 9번입니다. 법인의 정관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고요. 따라서 기본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정관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럼 물론 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입시키는 것도 취득하는 것도 자산을 변경시키니까 당연히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2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X에. 자, 원칙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다른 규정에 따라야 되므로 2번은 X죠. 이런 건 말장난이죠, 여러분들. 3번 사원 자격의 득실 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의 사단 범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다. 당연히 맞는 질문이죠. 왜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됐으니까. 따라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재단 법인의 명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주무관청 허가를 받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 X죠. 자, 원칙적으로 재단 법인의 정관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으면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은 X고요. 5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해야 하거나 그 본질이 반하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X입니다. 총사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동일성을 해야 하거나 그 본질이 반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겠죠. 답은 3번입니다. 10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따라서 권리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등기부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으므로 1번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에 관해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법인 아닌 사단도 그 대표자가 있는 경우는 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죠? 왜요? 등기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소송의 뭐죠? 당사자가 있으니까요. 3번 주택상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은 대표적인 법인 아닌 사단이기 때문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법인 아닌 사단의 재건축 조합의 대표자입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고요. 총유물에 관한 모든 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해요. 따라서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되므로 조합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므로 조합은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기 명의로 일단 전원의 동의를 얻으니까 사원진 결의는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법인 아닌 사단도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사단 명의로 해야 되겠죠. 따라서 자기 명의로 조합 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법인 아닌 사단이 아파트 분회의 수익금이 분여회장 명의로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있는 때에는 이 수익자의 수익금의 관리권을 승계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그 상대방은 분여회의다. 맞는 질문이에요. 이유는 이 분여회도 법인 아닌 사단이고 법인 아닌 사단은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번처럼 원고도 될 수 있고요. 5번처럼 피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4번이라. 11번입니다. 민법 제103조의 반사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곳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기업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채무회피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2번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중한 유약권은 과도하게 중하다면 반사회적이겠죠. 자,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 범죄자금이죠. 범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 숨기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적이지 않죠. 1번 해외 연수 그 비용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속회사에 근무해야 돼요. 뭐 아무 문제 없죠. 뭐 평생 동안도 아니고 일정 기간. 뭐
소속회사에 근무한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미음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 보수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 하더라도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입니다. 따라서 기역, 디귿, 리이고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네요. 12번입니다. 민법상의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1번, 궁박경설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갖추어도 충분하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이렇게 하니까요. 2번, 궁박은 뭔가요? 급박한 공고, 어려운 사정을 말하니까 경제적인 것에 한하지 않으며 정신적, 신체적 원인에 기인한 것을 포함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무경험입니다.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에요. 따라서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 있어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불공정한 법률에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죠.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은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다시 말하면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 또는 폭리 행위에 악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요,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는 없어요. 다만 무유행의 전환은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유행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유행 법률행위가 이유로 될 수는 없지만 무유행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는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13번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틀린 걸 찾네요. 자,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 사법상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거든요. 따라서 사인의 공법행위는 민법규정에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유효하거든요. 따라서 사인의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사직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진의한 의사표 진일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진저 따라서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진리죠. 3번, 따라서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강박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증의 의사표시라 했다면 이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자, 원칙이 유효이기 때문에 유효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임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왜요? 원칙이 유효니까. 따라서 표의자가 비진의 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에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표의자가 증명해야 된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고요. 이유는 진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이기 때문인 거죠. 5번 표의자가 비진의 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에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된다. X죠. 그러니까 답은 뭐죠? 4번인 거. 4번과 5번을 비교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원칙의 유효니까 유효함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임을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므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음 영상에서 14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죠. 중요한 문제들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충분히 민법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